아파트 공사 현장. 작업자가 리프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전문을 열고 밖을 확인하던 작업자가 내려오던 리프트에 끼어 쓰러지는데요. 현장 관계자들은 작업자가 탑승구 출입문을 임의로 개방한 것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본 리프트 하부 협착 발생 사고는 층 안전문 리미터가 작동되지 않아서 발생된 사고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미리 점검 후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안전지침이 지켜지면 많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안전지침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